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아요. 제가 금메달을 땄을 때도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그림을 다 그랬을 때도 뿌듯했어요. 예전에도 SH 그림대회를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입선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놀라운 좋은 결과를 얻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바다에 가는 거를 그려봤어요. 팔찌는 그때 그림 그릴 때 있어서 그렸어요. 예뻐서. 저는 매일매일 놀이동산에 갈 수도 있고 온 세상이 놀이동산이었으면 좋겠어요. 온 코끼리 미끄럼틀인데 여기는 다 놀이동산이라서 이렇게 막 놀이동산으로 되고 코끼리 미끄럼틀인 세상 제일 긴 미끄럼틀이에요. 그림은 요즘은 동물학대나 동물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 차별하지 않고 먹이주기나 산책하기 아니면 길고양이들 우산 씌워주기 등이 있습니다. 신기한 마술도 보고 그래서요.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서 해서 집중이 잘 됐어요. 바깥을 보면서 쉴 수도 있고 바깥 보면서 그릴 수도 있고 다 그리니까 뿌듯했을 때도 거기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았어요. 자연과 함께 그림을 마음껏 상상하여 그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맑은 하늘과 그리고 컨디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더욱더 자신 있게 상상하며 그릴 수 있었습니다. 별아, 앞으로도 그림 열심히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 네. 서혁아, 대견하다, 진짜. 아빠가 이렇게 재주가 있을지 몰랐는데 정말, 정말 대견하고 아빠는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게. 사랑하는 나의 은채야, 너는 항상 엄마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는 딸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고 맑고 밝게 착하게 잘 자려주렴. 고마워, 사랑해, 은채야.